아, 형 월요일은 다들 깜짝 놀라겠다. 아, 이미 그 트위터에 다 올라와. 아, 그래.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키고. 웬만하면 모든 멤버들의 그 활동을 다 모니터링 하는데, 방금 부스에 갇혀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 되게 그리고 짧게 하고 왔어. 다한 20분? 좀 가. 이거 뭐야? 왜 다시 작아졌지? 그러게. 뭔데? 과거로 돌아가버렸어. 어허. 일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냥냥. 냥냥. 냥냥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네.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그렇죠. 뭐, 금방 하고 왔는데, 그 이제 디젤 플래그십 행사를 또 그럼요. 갔다 왔습니다. 빨리, 네. 그 되게, 전략이 좋은 브랜드라면 네. 빨리 연준이 형을 선점하는 게 좋다. 빨리 연준이 형을 선점하는 게그 브랜드와 기업 가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아, 거니까. 너무 웃기네. 지금 여기저기 연준이 형이 많이 바쁘잖아요. 네. 빨리 선수 치세요. 좋습니다. 네. 아, 아주 좋은 네. 그거였어. 형도 그런 활동 너무 좋아하고. 아, 너무 좋아하죠. 네, 오늘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멋진 래퍼분들도 계시고 진짜 어떤 분들 오셨어요? 제이팍 선배님하고 우와 CK 우와 선배님하고 그리고 비비님 오시고 CK? 호미? 호미스? 그러면 아 거긴가? 그 CK 아 CK 아 CK 아그 호미스 파이어 CK 재밌었겠다. 너무 신기했어. CK님은 처음 보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다른, 그러니까 실물을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했고. 되게 다몸 좋으시지 않아요? 거기 그 레이블 다, 어.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이팍 선배님은 너무 멋있으시고. BTS. Don't you know? So, let me change part. Let's go. 너무 좋아요. 요즘 저희끼리 그 맞아요. 유행하거든요. 제 밈이에요. 너무 재밌었다. 우리 팬분들도 엄청 많이 와서 보고 가셨어요. 아, 나 손이 났군요. 어떻게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신기했어. 아, 그리고 모함들 제가 그다 염색한 줄 아시는데 이거 스프레이입니다. 실망하는 거 아니야? 좋다 난 거지. 네. 약간 봐봐, 약간 블루블랙 같잖아, 여기 사진 보면. 그래 살짝. 그냥 영상 보면. 네, 이거 스프레이입니다. 하지만 또. 아, 점점점. 아, 뭐 또. 깊은 아쉬움. 언젠간 또 아, 하겠지. 그럼요. 언젠간 또 아이고. 하겠지. 아, 흑발이 뭐냐? 냅둔 흑발로 잘하는. 그쵸, 그쵸. 이미 뿌리도 흑발이에요, 여러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빈이 형이랑 범규 형이 어제 라이브 했나요? 그제 라이브 했나요? 어제 했어? 뭐 되게 최근에 둘이 한것 아, 진짜? 같은데 뭔가 되게 아, 슈닝이하고 수빈이 아 형이 했다. 슈닝이랑 했나? 맞아. 기억나, 기억나. 되게 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갑자기 그 둘이 V앱을 하고 나서 저희 컴백에 대한 언급이 막 많아진 거예요. 스포했어? 모르겠어요. 아, 근데 스폰 아닌가? 내가 뭐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아. 같은데 준비 중인 건 사실인데 저희 레이블이 또 워낙 빠르게 준비하는 걸로 유명하다 그죠. 보니까 준비는 빠른데, 네. 좀 이제, 준비를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그쵸 느낌. 많이 길게 네, 하죠 많이 길게 하기 때문에. 아, 뭐, 네. 아니, 뭐, 활동 끝나면 또 다음 컴백 그쵸 준비하는 게 저희는 저희니까, 뭐. 하면서도 맞아요, 준비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아, 뭐, 그 정도는, 뭐, 큰 스포한 거 아니면은. 뭐, 준비 중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저는 그 이번에 나올 영상 컨텐츠 하나는 저는 단언합니다. 그거는 역대급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연습했던 아, 그 그건
상상 못 해. 네. 아, 기획이 기획은 뭐 아우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말도 안 되지. 이제 또 좀 찍어봐야 할 것 같아. 저 좀 가를 보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나 왜 이렇게 말랐지? 나 티닝 딱 맞는 거 입어갖고 다시 입어야겠다. 뭐야? 약간 벗어, 벗었는데. 근데 태현이가 또 제가 숙소에서는 맨 몸을 보잖아요. 아 맞아 등이 요즘 화나 있어. 이게 잔뜩 화가 있어. 이게 잘 이렇게 숨기고 다녀야지 몸에 붓질 안 당해요. 그래. 그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탈부착으로 붓을 때만 딱. 세핑 챌린지죠. 아 요즘 다들 세핑 챌린지 해달라고. 아주 핫하죠. 네. 거의 헤이마마 했던 것처럼. 맞아 맞아. 네. 너무 안무 매력 있게 잘 짜셔. 아 바타님이 맞아. 비율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80밖에 안 되죠. 81인가 80. 아니 190인데 뭘 진짜 이런. 비율이 진짜. 비율이 정말 사기시구나 싶었어. 약간 그 느낌이 바타님이라서 난 안다 생각해. 왜냐면 제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180이 넘거든요. 아 그렇네. 그렇네. 제가 어차피 아, 너도 거점 180이야. 제가 뭐 구두 신문 제가 또 180인데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는데. 맞아 저희가 저희 멤버들 진짜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약간 어 너희 화면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실제로니까 진짜 되게 크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저녁 먹었어요. 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는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 아 햄버거 먹었어. 아 네. 아쉽다. 1955 먹었습니다. 전 일단 숙소 가서 먹으려고요. 배고파서 너무 어떻게 해요? 응? 아 몰라. 근데 간만에 좀 야식 먹고 싶어. 아 좋지. 오늘 좀 야식이 땡겨서 좀 참다가 야식 먹고 잘라. 식사만? 뭐 제가 뭐 비행기에서 꽤나 좋은 거를 뭐 고기를 또 좀 보내줘. 아 진짜. 못 참는 조합이긴 하죠. 다들 눈이 안 찔리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하지만 이게 네. 엄청난 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눈보다 더 내려오면 눈을 찌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찌르세요. 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맞아. 네. 눈을 아프게 찌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르고 싶은데 아니, 저는 짧은 머리가 또 익숙했어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두발 규정에 있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아 있었어? 네. 아 있었구나. 거의 뭐 남자애들 다 투블럭에 귀 위로 귀 다리가 안 되고 와 그런 있었구나. 난 염색만 안 됐지 사실. 아 염색 파마만 안 되지만 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안 그랬는데 아 되게 빡셌구나. 뭐지? 아 배고프면 녹음 못하겠어. 안무는 오히려 하겠는데 녹음 못하겠어. 아 너 맞아. 배신 그 진짜 배신 중요한 거야 진짜로. 연준이 국민학교 아니에요. 국민학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국민학교라면은 89년생까지였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회사 이제 직원분들 중에 이제 30대쯤 되신 분들이 이제 국민학교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일하는 라인 중에 이제 그쪽 라인들이랑 계세요. 9089 자기 마지막 1학년 때만 국민학교였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아 맞아. 저희는 대신 그건 있었죠. 저희 놀톤이 있었죠. 놀톤. 국민학교 놀톤? 네. 아 놀톤 있었다. 2주 마사지 격주로 쉬는 토요일 있었어. 맞아 맞아. 놀톤 있었어. 아, 요즘 애들 뭘 안 와? 놀톤 맞아. 아 그 아니, 놀톤 아니라 그 약간 등교하는 토요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한 자교시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쉬는 토요일 있었고 맞아, 맞아. 등교하는 토요일 있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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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교하는 토요일도 좋았어요. 그거 좀 별로였어. 와 그때 이제 초딩 때였으니까 무조건 쉬고 싶지 그때. 그 우유 당번 하셨어요? 우유 당번? 아 우유 당번 했어. 그 초록색 그 아, 맞아 맞아 거기다가 담아갖고 맞아. 저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진짜? 왜? 그거를 했다 좀 살짝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이제 초딩 때 이제 1, 2번, 3, 4번, 4번 이렇게 해갖고 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우리 거수였을 거야. 아 그랬구나. 우유 와. 아 우유 좀 먹고 싶긴 하다 갑자기. 근데 그 아침 먹는 우유가 안 좋대. 아 그래요? 어, 안 좋대. 내가 그때 건강에 해로운 정책을 실현했었네. 그때 아침에 우유 마시고 그 응가가 마려운 이유가 있었다니까. 아 근데 유당분해증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아 너무 안 말려 맞겠네. 좋은 생각 있어. 앞으로 우유 말고 단백질 보충제로 하는 거. 그런 거나 사과 아침에 금사과잖아. 그런 거. 네. 단백질 보충제를 딱 해서 약간 체육 고등학교처럼 체육 초등학교 만드는 거야. 영재 육성. 최초. 아침에 우유 먹기 좋아하셨구나.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지 않는 이상 우유는 잘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 아닌가? 그렇다 들었는데 아침에 마시는 우유 별로 안 좋다 들었던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아닌가? 맞아. 그 꼭 제 티 들고 온 애들이 있어갖고 내가 밥만 좀 했나 이랬었지. 맞아 우유 마시면 배 아픈 분들 많았다. 네 그래, 진짜 이상분해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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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이렇게 또 필름이 돌아가서 들어가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속 뭘 촬영 당하고 있는 느낌인데? 뭐지? 앞머리가 좀 볼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공해서 너도 너무 생머리지. 네, 나도 떨어져서.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이제 생머리인데다가 염색까지 하니까 맨날 뻗쳐서 약간 각박후 같이 나는데. 뭔지 뭔지 알아. 그게 너무 화나. 형 아침에 드라이 하고 나온 거예요 머리. 나? 안 하지. 아니, 아 안 해요? 근데 전날에 이제 드라이 다 하고 아침에 약간 물만 묻혀서 약간 슥슥 넘긴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하고. 아 그래도 되게 형만의 그 가르마가 존재하더라고. 맞아. 저는 가르마 같은 게 없어갖고 그냥 어떻게 넘겨도 조금 이렇게 있으면 나도 예전에 없었거든? 네. 근데 나중에 생겼어. 아 계속 넘기다 보니까? 넘기다 그렇다니까. 나도 평상시 활동할 때 이제 나도 그냥 넘겨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태연 오빠 몰티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약간 느낌 있네. 졸업사진 추천? 추천 졸업사진 근데 저는 그게 유니크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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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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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상한 애플박스에다 다리 올리라고 하고. 근데 진짜 무조건 유니크한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는 너무 후회돼. 나도 아, 재밌게 할 거야. 남으니까 어, 기억이 진짜 뭐라도 할 거야. 인기가 오랜만에 하니까 어땠어? 어 진짜 좋았어요. 이번에도 아예 그 스태프분들이 서프라이즈 어 웰컴백도 해주시고 서프라이즈로 이제 생일까지 아~ 5일이셨는데도 생일까지 다 챙겨주고 뭐 케이크 해주고 편지도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선물까지 사갖고 셔츠 막 이런 거 다 같이 서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 감사합니다. 형이 사랑 받을 행동을 여지껏 잘 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어, 말 잘한다. 다행이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다행이네. 이번 누구 나왔지? 이번에 거의 형 거의 못 봤는데 나 전날 자느라고. 누구 나왔냐고? 네. 아, 라이너? 네. 가수분들? 네. 1위를 누가 하셨어요? 블랙핑크 선배님들이 하시고. 아, 이제
아 근데 진짜 앨범 미쳤어. 아 셧다운? 아 저 그냥 한국 도착하자마자 그 앨범 쫙 돌렸는데 그냥 털리가 너무 좋았고 7번 드림이 그냥 다 퀄리티가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셧다운도 너무 멋있었고 저는 랩이 아, 워낙 잘하시네. 우리도 다음에는 인가 1등 한번 해야죠. 우리 해야지. 아 진짜 우리 나 하는 동안만 진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후보만 한 두 번 됐나요? 후보는 몇 번 했지. 아 아니 몇 번까지 아니고 한두 번 했다 진짜. 우리 이제 인가만 하면 돼 진짜. 진짜 인가만 하면 돼. 아 뭐 이게 뭐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치. 그래도 한 번쯤은 그냥 그렇지. 저희가 있는 곳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국 와서 뭐 했냐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한국 와서 뭐 했지 우리? 한국 와서 하루 정도 쉬었고 나도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고 바로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국 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고 그러면 어제 설렁탕 먹고 오늘 아침에 내장탕 먹고 제대로 즐기는 한국을 제대로 즐기는 거군요. 진짜 어제 설렁탕 아침에 먹었잖아. 네. 그 전날 밤에 설렁탕을 먹어서 온 친구가 나와. 설렁탕을 똑같은 밤에 설렁탕 먹고 있는데 누가 또 알아보셔갖고 좀 민망했어. 못 알아보기 힘들지. 팔아버렸어.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아, 못 알아쓰고 있었는데 심지어 좀 이제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알아보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우리 딸이 딸이 혹시 투바투세에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팬, 딸이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했지. 쉴 때 그러면 가족들 뵙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 보고 엄마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서 식사 사드리고 그래서 엄부팬 만나서 놀고 엄부팬 나도 실수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죠. 말로만 듣고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진짜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같이 노래방 갔는데 저보다 음역대가 높은 친구들이 있고 같이 노래방 가서 아 음역대가 높은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음역대가 높은 친구가 있어요. 노래 잘해? 약간 배우면 엄청 잘할 것 같아. 아 맞아 그런 애들 꼬인다? 그 타고난 성대가 맞아 약간 락커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 막 비정 이런 거 부르니까 막 금지된 사랑 이런 거 불러요. 아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그치 그 코인 노래방에서 몇 곡 불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보고 가셔갖고 저를 알아보신 건지 긴가긴가 했던 건지 아니면 약간 옆방 노래 잘한다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코인노래방 많이 가는구나. 나 잘 몰랐는데. 제 사진을 찍어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재미있는 위버스에 남직사로 가끔 쉬는 날 올리는 사진을 그 친구들이 찍어줬는데 아. 제가 얘기를 해줘요. 아 네가 찍어준 사진 올렸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 친구가 무슨 너 맨날 무슨 버스에 올리지 않냐? 위버스 무슨 버스에 올린대 자꾸. 아 귀여워. 버스가 뭐지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위버스 어, 나 거기 올리지 해갖고 자기한테 연준이 형 인스타 보고 좀 더 연구해 와. 친구들 위버스 모르겠구나. 아 나 내 친구가 위버스 알아갖고 아 위버스 알아요? 그 로그인 돼 있어. 네. 그래서 나한테 장난으로 뭘 썼는데 신고 당했다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거든. 그냥 뭔가 진짜 하나도 심한 말도 아니야. 그냥 장난친 거였는데 신고를 신고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겼어. 아 우리 댄서들 시안하잖아요. 시안하다가 우리 브이앱 보고 댓글 쓴대. 아 진짜? 아 쓴대? 이거 위버스도 아니고? 네 여기다가 아 태형이 있어? 그런가 봐요. 아 진짜. 태현이는 내 분당 친구들 좀 보지 않나? 그쵸. 근데 몇 명 봤지? 그게 실제로든 뭐 영통이든 네. 그런 거 보지 않나? 아마 제가 형의 최측근 분들은 대충 다 얼굴을 알 거예요. 대충 알지. 아 그리고 콘서트도 그쵸 걔네가 거의 다 그랬으니까 아 맞아
친구들도 한번 소개시켜줘야겠네. 궁금하다. 궁금하긴 해 진짜. 한 명이 형이 좋아해요. 형을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래 언급해만 못 본 것 같아. 왜냐면 수빈이도 그 아 수빈이 안산 친구들도 좀 있구나. 걔네도 본 적 없고. 카이. 어? 카이. 아 가, 맞아 카이. 카이가 카이는 내가 있어. 카이가 일반인 친구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하면 친구도 없는 거예요. 카이는 내가 있어. 카이가 친구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내가 최측근. 범규도 거의 이제 연예인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막 많지가 않으니까 몇 명밖에 없으니까. 저는 사실 연예인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굿벌건배다 할 때 막 챌린지를 막 많이 해달래요. 마케팅 그쪽 파트에서. 아 진짜 안 생각나. 나 이현 선배님밖에 몰라. 헬스장에서 만나 아까도 못 최고지. 아, 일본 저희 그거 갔을 때 콘서트에 되게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사실. 아 맞아요. 그 미스 그린애플 분도 오시고 분들도 오시고 니코탈이라서. 네 니코탈이라도 오시고. 엔팀 친구분도 오고. 네. 또 누구 오셨지? 한 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유린님 오셨었나? 그랬나? 어쨌든 저희 곡을 써주신 분들이 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 샌드링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는 그 토크라는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막 얘기했죠. 아 오늘은 이게 좋더라. 아 오늘은 이게 좋더라. 맞아 얘기했지. 그 댄서 그 팀 이름이 뭐였지? 감미하고 감미 맞아 감미 맞아 감미만 왔나? 네, 감미만 감미 분들만 오시고 저희 노르즈를 많이 도와주신. 감사했죠. 시간 내서 불러주시고 진짜. 와분들도 감사하고 그 두 시간 동안 서 있는 게 사실 보시는 게 재미있으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정신 차려 보면은 다리 아프다고. 맞아.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끔 해야 되겠어. 다리에 대해 신경을 못 쓰게. 사실 곧 다시 나가자. 아직 투어 끝난 게 아니어서. 맞아요. 저희 아시아 아시아도 나가고 너무 많아요. 캐나다도 가고 진짜 진짜 이 정도 마일리지면은 진짜 공짜로 제주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아 꿀이지. 오히려 좋아. 야, 맞다. 어디 들어왔냐? 아니 아니요. 아니 안 왔지 그지. 그래서 집안에서 냄새가 안 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수민이 방 근처에서 어디 똥 냄새가 안 나. 맞아요. 저희 더 팩트도 있고. 맞아요. 많아요. 뭐가 많이 와주십시오. 많이 와주십시오. 저희 보러 와주십시오.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 프리펀딩 노래 너무 좋대요. 아 저도 이걸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이 존재를. 그게 어제 나왔나? 맞아요. 되게 최근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좋죠. 네. 이틀? 3일? 녹음했나? 이틀? 3일 했던 거 같은데 3일? 이제 다른 데 가서 녹음을 했는데 디렉 봐주시는 게 너무 재밌게 봐서 아, 약간 그 쭈니 형 느낌. 아 맞아 맞아. 이거 테니 한스 약간 미국 네, 교포 오신 거 같았어요. 교포신데 네. 맞아요. 완전 Yo bro 막 이러면서 약간 한수도 할 때마다 와 매직 Killed it, bro. Like, awesome. 한번 들어볼게요. 막 애들이 막 꺾는 거 막 했더니 갑자기 혹시 테니스 보이스트맨 알아요? 어 완전 보이스트맨 같아. 아,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좋아. 외부 녹음실에서 했는데. 아 약간 그런 거 닮고 싶어 진짜. 너무 쿨하잖아. 어, 너무 쿨하고 재밌고 보는 같이 있는 사람 유쾌해. 공동놀이잖아.
아, 카이 요즘 잘 끌어당겨. 카이의 멋을, 카이의 멋에 마이너스 요소를 주는 친구들 과감하게 다 KO에 싸버렸어요. 너무 잘했어. 이거 이대로 버리자. 아, 너무 잘했어. 아 진짜 휴닝이 아디다스 바지 버렸어? 아쉽게도 그거는 아 그거 연습복으로 쓰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입어요. 그것만 입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많이 아 여기가 까질 때까지 입으니까 그러고도 입잖아. 그 찌청을 본인이 만드는 스타일로 약간 나중에 찌청 필요하면 얘한테 부탁해. 그래서 한 3일 정도 됐는데 3일 동안 지금 굉장히 신경 써도 되잖아요. 아, 아주 그죠? 느낌이 나는 좋아. 아주 좋아. 지금 너무 좋아. 네, 새 옷을 사서 리뉴얼을 했죠. 이거 딱 정리하고 보니까 약간 옷은 주기적으로 정리를 아 주기적은 아니지만 가끔 정리를 해줘야 돼. 넓은 데로 가긴 해야 되더라고요. 아 맞아. 나 지금 진짜 방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 형 방도 내가 치워주고 싶었어. 나 진짜 아 나도 정리 잘 하는 타입이란 말이야 웬만하면. 근데 내 방은 건드리기가 싫어지더라고. 나도 너무 많으니까. 아이엔아이님의 에피소드 알려줘. 아 맞아 맞아. 아이엔아이님들도 우리가 챌린지를 같이 했구나. 내가 그 일본 음악 방송에서 뵀었는데 CDTV 맞나? 저 이제 이미지가 매칭이 안 돼갖고 그 일본 프로듀서 아아아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CDTV 왔지? 맞아요. CDTV에서 저희가 카운트다운 네, 인사를 드렸는데 챌린지가 어떻게 성사가 돼서 직접 와서 춤까지 열심히 따서 가주셨어요. 찍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딱 난 처음 만나고 인사하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뭔가 팀 인사 같은 거 하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되게 약간 한국말로 그냥 한국말로 아 저희 일본 프로듀스로 데뷔한 아이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냥 이렇게 몸입니다 이래요. 아이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희도 빅히트 뮤직에서 기억납니다. 아니 그 다 한국 분들이 아니신데 네, 한국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확실히 일본 가서 느낀 거는 너무 나이스해. 너무 나이스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 한국어가 다 돼 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진짜 천사. 나이만 없지만 다들 막 진짜 90도로 저희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 안 그러셔도 되는 맞아. 너무 진짜. 그 모든 음방을 할 때마다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들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사실 신세계죠. 너무 우리를 존중해 주시니까 그렇죠. 감사해서 정말 저희도 그러면 또 나가고 싶죠. 감사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저희 뭐 캡처 타임 하고 저희가 이제 녹음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녹음이 있는 거 정도는 왜 녹음을 맨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녹음이 안 보면서 맨날 하니까요. 아 또 뭐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뭐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녹음 하나 봤어요. 네, 네. 아무튼 캡처 타임을 캐스 타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오늘 내가 노래를 안 부른 것만으로 내가 대견스러워. 뭐? 네. 오늘? 네. 오늘 이 V앱을 키고 V앱이 아니지 위버스 라이브를 키고 내가 우리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에 아. 대견해. 아니 전 한번 불렀었는데 눈치 못 챈 게 너무. 아 진짜 가슴이. 딱 아, 자연스러웠어. 네. 딱 얘기하고 진짜 오만간 생각이 다 너무 자연스러웠어. 태연피스가 그냥 모르겠어요. 저 태연피스가 없는데 야 오늘 하나 만들고 가자. 제가 그냥 이걸 미는 걸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태연피스? 아 이게 쌍피스구나 이렇게. 네. 오케이. 태연피스 이거 할 때는 약간 들어 그게 그죠? 끈 이게 사실 그 힙합에서 서부 힙합 웨스트사이드 웨스트사이드인데 맞아요. 제가 이러고 그 중학교 때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부러운데? 네. 이러고 찍었어요. 이러고 네, 타미 힐피거 시계를 차고 롤링 마냥 이렇게. 그게 언제 찍었다고? 중학교 때. 중민 수익이야. 야, 그 당에 타미 힐피거 타미 힐피거면 쉽지 않지. 물론 내 생각에 범경이 참 놀라워. 범규해졌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연주 필수하고 마무리하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너무 잘 만들었어요. 형이랑 딱 잘 어울려. 좋습니다. 아니 형이 인기가 있어서 해준다 이런 데 어 아니 다 해달래.
그리고 내가 약간 좀 뭐라 하지? 빡세게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시는 어. 확실히 아, 약간 진짜 진지하면 진짜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또 봐요. 안녕. 냥냥 냥냥 안녕.